바로 이제 이 그림이 핵심인데요. 도전이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또 한쪽으로는 열정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가슴 뛰는 일을 반드시 열정이란 것과 맞닿아 있고요. 근데 유사하지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광기라는 게 있죠. 그냥 그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했던 선택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이 과연 지금 직업을 선택하실 때 혹은 옮기려고 하실 때 가슴이 뛴다라는 것, 그것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도전인지 아니면 미친 광기인지 만용인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까? 저는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금 여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가슴 뛰게 만드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 거리는 예를 들어서 3m라고 합시다. 3m.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가슴 뛰는 그것을 향해서 3m의 절벽을 뛰겠다고 도전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세요? 저요? 네. 전 준비를 좀 해보고요. 네. 예, 또? 전 저 그림 보니까 두려운데요. 저 그림 자체가? 체력을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을 더 키워야 되겠고, 예, 안정 선생님 같은 연령대가 그대로 묻어나오시니 준비를 하고 해야지 저거는 좀 생각을 많이, 생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자리에 서서 뛰어야 된다 그러면. 쉽게 답이 안 나오시죠? 네, 답이 안 나오죠. 예, 또? 저는 저기 저걸 뛰기 직전에 내가 뛰겠다 말겠다 결정하는 순간이 가슴 뛸 것 같아요. 결과보다는 사실은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결정하는 그 과정과 순간, 그렇죠? 가슴 떨리는 네네. 선택의 순간. 예. 저는 일단 뛰고 볼 것 같아요. 일단 뛰고 보겠다. 역시. 질풍노도구만. 나이 순으로. 예, 아주 멋지신데. 눈 되게 현실적이죠. 예. 눈 되게 현실적이고. 저런 분이 계세요. 저런 분은 그 이제 상당히 멋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시는 분이다.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조언을 드리면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역질문을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낭떠러지의 높이는 얼마인가요? 만약에 내가 실수한다면 그냥 죽는 건가요? 아니면 뭐 툭툭 털고 올라와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높이인가요? 그렇죠? 무엇을 잃느냐? 우선은 이 도전에 뒤따르는 감당해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3m를 뛸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벼랑이 아닌 평지에서 뛰어봐야 될 겁니다. 내가 체력 보강하고 연습을 스스로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치는 2.7m밖에 안 되더라. 더 이상은 도저히 해도 안 나가더라.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3m인데 2.7m밖에 못 뛴다고요? 평지에서 뛰어보니까. 아, 그럼 뛰면 안 되죠.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죠? 예. 우리 사회는 대단히 많으세요. 여기서 저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어떠세요? 저 같으면 뭐 제가 만약에 능력이 안 된다면 뭐 타인한테 도움을 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방법을 눈을 돌려볼 것 같아요. 제가 저길 꼭 가야 된다면. 그리고 경험을 해보시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여성 수영선수가 있어요.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여성 수영선수인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반드시 스포츠를 해보라라는 공고를 하면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비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스포츠에 있다. 그다음에 역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스포츠 선수라면 당신이 스포츠를 하면서 터득한 모든 것들을 인생에서 반드시 적용하도록 노력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답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과연 안정환 선생님이 스포츠가 아닌 인생살이에서도 그 스포츠에서 터득하신 걸 다 적용을 하고 계신지는 의문이에요. 아, 그렇지 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해봐도 2.7m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김용만 씨는 난 그럼 안 되는 거지 포기합니다라고 하죠. 하지만 스포츠를 해본 분이라면 아, 내 능력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그 이상은 코치나 다른 전문가 선생님에게 답이 있다라는 경험을 해보신 거죠. 그래서 왜 도움들을 안 청하시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상위 친구들은 미려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저쪽에 진짜 좋은 게 있으니까 뛰지 안 되죠? 사기꾼 냄새인데. 네, 이런 시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옷가게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음식점을 통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뛰지 않으려면.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다시는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 또 유사한 피해를 입으시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으로부터 배우시되 조금 더 냉철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서글픈 말씀이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역시 좌절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뛰는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슴 뛰려고 저 커피만 하루에 두 잔씩 마시고. 그건 카페인 때문에 뛰는 거고. 뭐든 빈속에 커피 마시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나의 가슴을 뛰게 할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작은 거 하나에도 가슴 뛰는 청소년기 때, 청년 때 그걸 나이가 먹어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걸 탐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나이, 우리 또래에서 나만의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가슴 뛰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전이란 것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목표라는 게 필요하죠. 각자가 자기가 가슴 뛸 만큼의 무엇인가를 내게 줄 수 있는, 하지만 달성하기 쉽지 않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의 능력, 요 사이에 갭. 여기서는 지금 3m라고 했지만 그 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도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든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도블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스스로 보도블록에 번호를 지정을 했어요. 1, 2, 3, 4, 5번. 그리고는 홀수 번호만 밟고서 저 끝까지 간다. 이것이 나의 목표다. 가슴이 막 뛰었어요. 혹시 내가 여기서 짝수를 밟으면 나는 끝장이야. 혼자서. 맨날 몇 시간. 신호등 건널 때도 하얀 반사망 밟고 가야지. 맞아. 경험 있으시죠? 좀 맨날 그래요. 맨날 그러시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놀이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리를 네.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서 적용을 해보는 것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열정이 없었었는데 예. 생기네요.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가슴 뛸 만한 일이 진짜 없다라고 한다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자주는 아닐지 몰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은 노력에 의해서, 도전에 의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지금 직업을 찾으신다면 또는 직업을 옮기시려 하신다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크게 인정받거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만에게는 가슴 떨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한번 과감하게 도전할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일이라는 것에서만 가슴 뛰는 현상을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가슴을 떨게 만드는 취미생활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일은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어쨌건 가슴 떨림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는 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파일러시니까 사실 또 그런 재밌는 사건 하나 또 하나 얘기해 주시면 실제로 뭐 예. 재밌는 거는 좀 아니고요. 재밌는 예. 인상적인.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조금 너무 그 공포감을 드릴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면 여름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살인 사건은 대개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뭐 원한, 치정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돈이 거액이 걸려 있거나 또는 이제 약에 취한다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아닌 한 일어나기 어려운데 그러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사건이 계속 생기는 거죠. 수법이 유사하고 흔적 등을 봤을 때 동일범의 소행이 분명한데 이 피해자와 이 범인 사이에 여러 피해자인데 같은 원한이나 금품이나 이런 것들이 얽혀있을 이유는 전혀 없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다른 커다란 거액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현장에 현금이 있는데도 놔두고 갔어요. 범행 수법은 너무나 잔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통의 살인 사건이 아닌 이상 심리를 가진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 사건이다. 그런데 그 시기에 또 유사한 형태의 피해자 와 범인 사이에 살인 동기가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데 너무 방식이 달라요. 집 안과 거리, 둔기와 얘기, 그 다음에 대상도 다르고 도대체 이게 뭐냐. 한 사람의 연쇄살인범이 전혀 다른 수법과 방법으로 동시에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다닌 예가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범죄심리학적으로 프로파일링적으로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횟수를 달리 해가면서
변화시켜 나갈 수는 있지만 동시에 행해지면서 그런 완벽한 다른 방식이 사용된다? 이건 서로 다른 두 명의 연쇄살인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동시에 두 명의 연쇄살인범이 이러고 다닌다? 엄청난 그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사건을 가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다 해결이 됐죠. 두 사건 모두 서로 별개의 사건이고 한쪽은 유영철이고 다른 쪽은 정남기다. 예, 죽였어요.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오히려 이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뉘우침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며 범행 동기를 털어놨습니다. 근데 이 정남규라는 그 이 연쇄살인범을 면담을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럼 이런 살인을 했느냐.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고. 그랬더니 정남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프로파일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알려주죠. 내가 왜 그랬는지. 본인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럼 매일 살인을 하냐? 아니잖아요. 늘 살인을 하고 살아왔냐?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날은 살인하고 어떤 날은 살인을 안 하고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은 어느 날은 일어나면 이 뱃속, 가슴 깊이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 뭔가 묵직한 게 우욱 하고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그게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든 이걸 털어내야 하는데 다른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 마주치는 사람을 살인을 했는데 그때 이게 싹 사라지는 느낌을 얻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리우나스 법정에서 정말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에게 나를 빨리 사형시켜달라. 사형? 예. 안 그러면 난 지금이라도 또 살인을 하고 싶어서 죽겠다. 나를 내보내주면 나는 100% 또 살인을 한다. 지금도 피냄새가 그립고 이런 이야기를 공판정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막 경환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교도소 안에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살이라고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보냐면 정남규가 결국은 살인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못 찾으니까 교도소 안에 갇혀 있으니까 살인을 못 하니까 자기 자신을 살해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친구는 자기 주장에 따르자면 어렸을 때 이웃집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 그 충격으로 좀 침울하고 다운되어 있는데 친구들이 따돌림을 하고 갈취하고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자신이 커다란 그 충격, 우리 흔히 뭐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고 그 무고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하시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개인의 범죄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 배경, 우리 사회 모습 이걸 이제 봐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낀 사건이었습니다.